그동안 잘 말려 손질한 고추가 마당에 나선다. 몇 그냐? 18kg. 5채권하고 6채권, 7채권. 딸에게 고춧가루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다. 5채권 올 것 같아요. 식구가 차량도 확보. 몇 건 정도 빠질 거예요? 몇 건 정도요? 다 빠야지 뭘 빼줄게. 아이고 저건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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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만만치 않아 읍내 방앗간에서 직접 가지러 왔다. 어쨌든 방앗간의 VIP 손님 아닌가. 네, 할머니들이 교통이 불편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갖다도 해드리고 또 가지고 놓으시는 거죠. 아들 며느리에게 시키면 편하실 걸. 늘 사서 고생이시다. 많으면 못 가져가 우리 난. 며느리 다리 꼬부리고 허리 꼬부리고 다니는 거 보면 내가 가는 게 낫잖아. 한눈에 봐도 붉고 건실하다. 이 고운 빛깔은 수많은 날의 햇빛과 바람, 또 애태우던 할머니의 마음이 들어있다. 고추 농사 잘 지셨어요. 고추 따로 좋아요. 고추 좋아요. 잘 지셨어요. 막 빻은 게 새색시 다홍 치마처럼 참 고웁다. 다른 데 팔 것도 없이 전부 자식들에게 보낼 것이다. 따님들이 진짜 얼마나 좋아하겠어. 또 이렇게. 네. 엄마의 마음이 진짜 따뜻하고. 그 마음 알아주는 게 고마워 할머니 또 인정이 동하셨다. 농사 끝내고 제일 친한 곳이 방앗간 아닌가. 이제 딸네 집에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. 깜짝 놀래. 포장거리 빵 것도 이리 보내고 그냥, 그냥 나머지도 다 여기를 보내라고? 이건 아니네 그럼? 여기에서 채워줘. 물론 자식들도 값을 넉넉히 쳐 보낸다. 하지만 돈 이상의 의미가 있다. 할머니 대단하셔. 이거 네. 다 이렇게 농사지셔갖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. 내가 너무 아들이야. 안녕하세요. 네. 아직은 이렇게 해줄 게 있다. 그 뿌듯함에 할머니는 진이 빠져라 농사를 짓는다. 며칠 뒤 아침 일찍부터 무일 씨 거울 앞에 앉았다. 성성한 빗으로 머리도 빗는다. 영숙 씨도 꽃단장 중이다. 분명 무슨 일이 있지 싶다. 어떻게 은혜 준비 다 됐어요? 예. 그 천 원짜리? 예? 천 원짜리 좀, 예? 예. 나 중요했네. 그거에 10만 원 이렇게 해다 줬는데, 한만 찾아보면 해다 줬는데. 아이고, 천천히. 오늘따라 분주하신 할머니. 여기 있네. 여기 있다. 아이고. 그래도 거기다 두는 거 보았나 봐요. 빳빳한 천 원짜리가 한 묶음이나 된다.
저희가 이혼 번호라고 꼭 이렇게 10만 원씩 이렇게 해다 줘. 성당 갈 때 쓰시라 넣어준 것이다. 옛날부터 이 골짜기는 천주교와 인연이 깊다. 아파서. 박해받던 천주교인들이 몸을 피신해 살았던 곳. 그 때문에 인근엔 천주교인들이 많다. 할머니도 시댁의 가풍을 따라 성당에 다니게 됐다. 오늘은 다 나오신 것 같은데요? 고랑이가? 오늘 다 안 나왔어요. 그래요? 많이 안 나왔어. 우리 아들 따로 우리 지도. 사는 동안 얼마나 아무리 나같이 오래 산다 해도 얼마 안 사는 세상 왜 찌푸리고 살아? 계속 좋게 그죠? 살아야만 하는데 그렇게 살질 못하잖아. 늘 감사와 기도. 이 앞에서 할머니는 마음을 비우고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운다. 굽고 지문도 사라진 손. 더 줄 것이 없어 허전한 가을. 할머니는 다시 기도를 드린다. 나눔을 돌리고. 평생 골짜기한 세상에서 살았던 할머니는 욕심 없이 착하게 살게 해달라고 빈다. 그리고 그 덕이 자식에게 가게 해달라고 온 세상에 빈다. 사그라지던 여름 위로 가을의 보폭이 커졌다. 다 이렇게 구부러졌으니 세월이 얼마나 빠른겨. 응? 벼이삭이 점점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. 얼마 안 있으면 이거 빈다고 또 다 돌아다닐 거 아니야. 이런 것도 이런데 사람이야 하늘만 보아나. 귀엽잖아 이렇게. 시간이 있게 하는 또 한 가지. 며칠 전 담가둔 할머니의 술이다. 마셔봐 조금. 다 됐어. 뜨거. 맑게 떠오른 동동주다. 먹어 볼게요. 꿈 맛있다. 영광스럽게 첫 잔을 권해주신다. 이런 데 사람들이 잘 먹지 뭐. 아우 독해요. 독하지? 네. 여기다 여기 타가지고 물 부어가지고 여기다 조금 해서 타야지 못 먹었지. 이거 먹어볼래? 술이 잘 됐는지는 역시 아들 입맛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. 물 좀 타야 여기다 해서 조금 한 모금만. 평생 어머니의 술을 마셔온 무일 씨. 음식은 가리지 않아도 술맛은 예민하다. 아, 똑같다. 그러니까 분 사예요. 한 모금도 안 마시고 할머니는 그 맛에 짐작한다. 예전 집마다 똑같이 술을 해도 할머니의 술맛은 달랐다. 저 이곳 시내에 가면 예. 우리 술 안 먹어본 사람부터 가면 술 안 내라고 다 물어봐.
요새 그 전이나 해 먹었을까 지금 술 안 먹는데 어딨느라고 지금은 없다고 그러네요. 그러지만 또 시키지 말고 했으면 했다 그래. 없다고. 왜요? 있다고 해봐. 이게 여기 뭐 연락부대 내가 올 텐데. 아주 숫자 없다고 하는 게 나서. 곱게 키운 배추 모종을 밭에 옮겨 심을 때가 됐다. 아직은 솜털 같은 여린 초록. 금방이야. 이거 심어놓으면 이제 싹 나고 이제 오래가나 또 긴장한다고 하고 한 텐데. 할 일을 생각하면 올해도 금방이다. 오늘을 위해 황소로 밭을 갈고 자식들과 함께 고랑을 팠다. 한땀한땀 한땀 조심해서 심는 무일씨에 반해 할머니는 가차없이 꾹꾹 눌러 심는다. 너무 꾹 눌러지 말이오. 그 부서지면 숨이다. 아니 언니 너무 드물어. 안 드물어. 아유. 안 드물어. 이나 내나 갖다 뭐. 그렇게 드물으면 밉게 심어. 야, 물 안 주고 그냥 해? 죽을 줄 아십니다네. 뒤늦게 명숙 씨도 합류한다. 어머니가 이렇게 저기예요. 잘 손질해. 이렇게 넣어줄게. 이렇게 넣어줄게. 손질해. 내가 넣어줄게. 고부가 함께 손을 맞추니 이제야 일이 술술 풀린다. 우리 관대 가리 인정할 때면 예. 애들이 와서 푸지며 그렇게 와요. 와서 배추하고 한 통 가져가 해서 그러면 되죠. 아마 그때쯤엔 기남 할머니는 92세가 돼 있을 거다. 이제 내년이도 이제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오늘날까지 내년이도 이 정도 걸어다니시고 활동하시면 그게 제일 소원이요. 우리기로. 아마도 그건 문제 없을 것 같다. 단단한 걸음으로 산길에 오르는 할머니. 밤. 때도 귀신같이 맞추신다. 그렇잖아. 바람이가 다 주서 바깥에. 벌써 밤이 잔뜩 벌어졌다. 반짝반짝 윤이 나는 알밤이다. 풀 속을 샅샅이 뒤지니 벌써 이만큼. 이거 주워야지. 이거 언제 다 줘서 주워 같이. 장갑도 없이 듬성듬성 주웠는데 오늘도 수확이 쏠쏠하다. 얼마나 시원해요. 두개 앉아. 살랑거리는 나뭇잎이 부비되는 오후. 그 그늘 아래 할머니가 앉았다. 깨미러 가매.
할머니 이제 인사를 하듯 알밤을 건네주신다. 밤은 꽉 찬 가을의 맛이다. 나무도 곧 푸른 잎을 떨굴 것이다. 꽃 피고 잎 피고 다 지나가고 이제 엄동 소란만 두고 부르거나 말거나 난 나이 먹는 게 제일 좋게 다른 건 어디로. 역시 마음만은 영원한 청춘. 세월은 감쪽까지 다가와섰지만 뜨겁게 일하고 뜨겁게 살아가는 아직은 91살 기남 할머니. 인생은 오랜 기다림 끝에 짧은 달콤함이라고. 그래서 할머니는 이 삶의 1분 1초가 아깝다. 봄같이 푸른 때는 아니지만 아낌없이 살아가는 백발의 청춘. 할머니의 가을은 이제 시작이다.